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도 어제 괴패키노 64 bars 리액션 비디오에 이어서 이태리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또 갖고 왔습니다. 파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기 때문이죠. 인 피아짜 피처링 시바 프로듀스드 바이 컬미시 했습니다. 이 컬미시란 프로듀서는 제가 파키를 처음 알게 된 로찌 비디오부터 항상 붙어 다니는 네임이었어요. 파키의 거의 전담 프로듀서처럼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자, 인 피아짜 광장에서, 자, 이 곡의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역시 좀 파키는 확실히 가사에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뭔가 플렉싱이나 드립을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자신이 살아왔던 거칠었던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느낀 것들,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아직 여기에 남아있고 당신은 여기에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나는 살아남았고 당신은 도태되었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 형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뭐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험난한 삶을 살아왔으면은 이런 가사들을 쓸까라는 것도 느껴지면서, 플렉스이나 드립을 얘기하는 래퍼들의 가사와 또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서도 개성 있는 모습이 좋았어요. 항상 뭔가 반항아적인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투팍 같기도 하고 다른 래퍼들이랑은 다르게 보고 있는 면모가 있죠. 좋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보도록 하죠. 파키의 인피아짜 피처링 시바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무슨 누아르 영화 같아. 야, 여기는 어딘가요? 와, 멋있네. 마피아 영화 같아. 파키의 로찌에서도 볼 수 있듯이 파키 뒤에 있는 그런 자기 그 호미들, 후드 친구들 막 이런 사람들이 딱 보이니까, 아, 이게 딱 파키의 뮤직비디오가 맞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죠? 맞아, 파키는 뮤직비디오에 이런 담배 피는 모습을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줘요. 이게 뮤직비디오인지 그냥 실제인지 그냥 그런 느낌 차이가 전혀 없는 느낌이야. 오우. 약간 뮤직비디오에서 그런 보여지는 바이브, 애티튜드 이런 게 뭔가 항상 초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 있죠. 리얼 G, OG 약간 이런 바이브. 그러니까 진짜 남성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 아, 확실히 다른 이태리 래퍼들이랑은 진짜 다른 바이브야. 이거 로찌의 무슨 나이트 버전 같아. 그렇지 않나요? 로찌가 약간 데이타임 버전이면 인피아짜는 나이트 버전이지. 야, 머리 맞대고 랩하는 퍼포먼스는 진짜 특이하다. 이거 그냥 로찌의 파트 2 같아. 느낌이 보면 볼수록. 아, 뭐야, 이거 Fast and Furious 분노의 질주 같은 그런 컨셉인가? 아, 경주하는 거네. 사실 막 이런 바이브의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들이 있잖아요. 근데 배경이 이태리가 되니까 바이브가 똑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확실히 다르네요.
뭔가 파키가 표현하는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들은 뭔가 항상 이렇게 딱 뭔가 이런 OG들이 뭔가 약간 이렇게 흥분할 만한 그런 트랙을 만드는 것 같아. 비트가 굉장히 간결한데도 귀에 딱딱 꽂힌다. 별 특징이 없는 것 같은데도 꽂혀요. 그거 아십니까? 파키는 뭔가 딱 들으면 아 진짜 남자의 힙합 약간 이런 거를 되게 만드는 것 같아. 강하고 거칠고 뭔가 빡세고 하드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되게 이런 트랙들을 이렇게 들으면 뭔가 속이 시원해. 제가 예, 미국으로 치면은 6ix9ine 같은 곡에서 뭔가 이렇게 좀 통쾌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파키는 약간 또 다른 바이브지만 또 다른 바이브에서 약간 통쾌함을 느끼는 것 같아. 저는 아직도 로찌를 들었을 때 충격을 잊지를 못해요. 와, 그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임팩트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로 이 파키의 어떤 출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거 알게 된 후로는 진짜 멋있는 거야. 이번 뮤직비디오도 장난 없네요. 한국에도 어떤 유명한 래퍼가 자신의 어떤 플레이리스트를 공개를 할 때 파키의 음악을 추천하기도 할 정도로 파키가 한국에도 힙합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